안녕하세요. 꽃담다육스토리입니다. 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응원 많이 해주세요. 저한테 많은 힘이 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예쁜 애들만 준비했고요. 아,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바깥으로 많이 다니고 계시죠? 저도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고작 공방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게제 일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예쁜 애들 들어왔으니까는 천천히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또 이런 신상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신상입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큼직하고요. 아, 다리도 안정감이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가격도 착해요. 한 개당 18,000원씩입니다. 제가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한번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13 보시면 되세요. 13 보시면 되고요. 13에다가 높이도 한 13.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화분들이 깔끔하고 또 살짝 몸판에 유압칠이 있기 때문에 때가 타는 재질은 아닌 것 같아요. 때가 타는 재질 아닙니다. 전쪽을 이렇게 또 예쁘게 또 만들어 주셨네요. 얘는 하나는 또 전에다 푸른색을 칠해 주셨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분입니다. 아, 18,000원씩 4종 해가지고 72,000원에 가겠습니다. 이런 애들 가성비가 진짜 좋아서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 72,000원 가겠습니다. 이런 애들이요. 네, 요건 2번입니다. 그림 색깔만 봐주세요. 요렇게 또 예쁩니다. 색감들이 예쁘죠? 네, 색감들이 예쁩니다. 아주 가성비가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한 개당 18,000원씩 계산했고요. 입구 13 보시면 됩니다. 13에다가 높이는 14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종이컵을 놓았을 때 사이즈를 한번 대충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런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큼직합니다. 얘는 가성비가 좋아서 창이나 뭐 군생들 신기 좋은, 그리고 가볍습니다. 상당히요. 네. 4종에서 72,000원 가겠습니다. 한 개당 18,000원씩 계산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가성비가 좋은 화분을 소개할게요. 신상입니다. 이거 본토 공방 거고요. 이런 애들이 새로 나왔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아주 예쁘죠? 아, 나무가 한 그루 있고 밑에 또 기와집이 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한 개당 2만 원씩이고요. 요거 4종으로 묶었습니다. 나란히 놓으시면 예쁠 것 같아요. 색감이 다 달라요. 4종으로 묶어봤습니다. 4종 묶어서 요거 8만 원에 가겠습니다. 한 개당 2만 원씩 계산했습니다. 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얘네들이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이렇게 보시면 11.5 정도 보시면 돼요. 12가 조금 못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5고요. 아, 높이는 10cm 거의 다 나오네요. 10cm 거의 다 나옵니다. 11.5, 10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아주 예쁘죠? 네. 물구멍도 또 이렇게 튼실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물길도요.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화분이 아주 두께도 적당하고 무겁지 않으면서 좋습니다. 이런 애들이요. 네. 4종에서 요거 8만 원 나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요런 꽃그림으로 가겠습니다. 요거 본토 공방 거고요. 신상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개당 2만 원씩이고요. 쓰시기 좋아요. 위로 올라가면서 화분이 커졌습니다. 전쪽이 커져, 입구가 커져가지고 입구 여기는 좁아지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커졌죠?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12 보시면 되세요. 12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는 한 10cm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물길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물길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아주 시원하고요. 한 개당 2만 원씩입니다. 가격도 잘 나왔어요, 이번에요. 요런 애들 문화 안에서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화분입니다. 그래서 다육이를 심었을 때 아주 다육이 얼굴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애들이고요. 무난합니다. 사이즈도 좋고. 종이컵을 한번 나서 한번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사이즈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즈 한번 보세요. 네,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아주 얘네들이요. 이렇게 큼직한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개당 2만 원씩이고요. 이렇게 4종을 나란히 놨습니다. 4종 나란히 나서 이거 8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이런 꼬마들 캐릭터로 가겠습니다. 캐릭터 분입니다. 이렇게 이쁘죠? 얘네들도 가격은 한 개당 2만 원씩이고요. 4종에서 8만 원에 가겠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같습니다. 다. 입구는 11.5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입니다. 아주 예쁘죠? 네, 얘네들 4종을 묶어서 요 8만 원에 가겠습니다. 요런 애들 다육이 신기 좋으실 거예요, 아마. 심어놓으면 상당히 예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가성비로 가겠습니다. 가성비 좋은 화분입니다. 롱분입니다. 이렇게요. 깔끔하죠? 아, 단화분이고요. 깔끔합니다. 이렇게. 이런 분입니다. 요거를 5종을 제가 묶어봤어요. 그림만 봐주세요. 이렇게 5종을 묶어봤습니다. 그림이 중복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색감도 그렇고요. 이렇게 5종을 묶어서 한 개당 14,000원씩 계산했습니다. 7만 원에 가겠습니다. 아, 얘네들은 또, 아, 제가 서비스분들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서비스분들 3종을 넣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거 7만 원에 가겠습니다. 아, 좋은 기회니까 얼른 데려가세요. 사이즈 한번 재드리겠습니다. 입구 사이즈요. 입구 사이즈 7cm 보시면 되고요. 7cm에다가 높이는
한14 정도 보시면 됩니다. 7cm하고 14 보시면 돼요. 얘네들도 높이, 얘네들도 6.5 정도, 외경 6.5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가성비를 진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산토방 화분입니다. 깔끔한 화분입니다. 유화기도 살짝 돼 있고요. 다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예쁩니다, 얘네들이요. 다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구멍도 아주 시원하고요. 다리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전쪽을 살짝 몰아준 스타일이고요. 요거 5종을 묶었습니다. 제가 5종을 묶어서 한 개당 24,000원이지만은 똑같은 화분을 이렇게 나란히 놔도 참 이쁩니다. 다육이를 심어서 똑같은 화분을 나란히 놓고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구성을 한번 엮어봤습니다. 5종이고요. 할인을 좀 하겠습니다. 얘네들이요. 입구 사이즈는 10.5예요. 10.5고요. 10.5고 높이는 한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0.5 정도 5천이 있습니다. 화분이 너무 예쁘고 깔끔해서 또 때가 타는 재질이 아닙니다. 이건 노지에 쓰시는 분들 쓰셔도 괜찮습니다. 다육이 얼굴을 살려줄 수 있는 아이보리 바탕이라서 너무 예쁩니다. 얘네들 한 개당 24,000원이고요. 5종을 묶으면 12만 원이에요. 그렇지만은 제가 5개를 묶었기 때문에 이거 10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좋은 기회예요. 5종 묶었기 때문에 10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큼직한 사각뿐이 나왔습니다. 장미 사각뿐이에요. 장미가 세 송이씩 달려있는 이런 분입니다. 아, 얘네들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한 개당 34,000원이고요.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요거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1번입니다. 아, 8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외경은 8.5 정도 나오는데, 보통 한 8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높이는 한 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예쁘죠? 1번이고요. 또 요거 2번입니다. 정수분은 워낙에 예뻐가지고, 다들 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두께도 적당히 아주 좋습니다. 이거 3번이고요. 요거 4번입니다. 핑크가 4번입니다. 4번이고요. 요거 주황이 5번입니다. 5번이고요. 노랑이 6번입니다. 네, 한 개당 34,000원씩이고요. 아, 이게 만약에 한 분이 다 하시면은 색깔이 이렇게 다 예뻐요. 여섯 가지 컬러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쁜데 여섯 가지 컬러를 다 하시면은 24,000원이에요. 24,000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19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14,000원 할인해가지고 19만 원에 드릴게요. 다 하시는 분한테는요. 네, 이번에는 정수분 이렇게 깔끔한 분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분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화분이 지금 커졌죠? 입구가 커졌죠? 이런 분입니다. 아주 예쁩니다. 깨끗해요. 살짝 유화칠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때가 타지 않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아, 노지에서 쓰시는 분들 쓰셔도 아주 괜찮을 거고요. 베란다에서 쓰시는 분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화분입니다. 아주 예뻐요. 깔끔하고 예쁩니다. 아, 얘네들은 한 개당 24,000원이고요. 4종을 이렇게 묶어봤어요. 4종 묶어서 96,000원이지만은 예, 끝에 띄고 9만 원에 가겠습니다.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8.5 보시면 돼요. 외경 8.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8cm 정도 보시면 되는 그런 분입니다. 정수분은 원래 큰 사이즈가 잘안 나와요. 네, 이 정도면 그냥 중품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또 롱분이 나왔습니다. 롱분이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아, 얘네들 스타일이 밑에는 살짝 좁아지면서 위로 올라갔어요. 넓어진 스타일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전쪽이 넓어졌어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한 10cm 보시면 되세요. 10 보시면 되고요. 입구 10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 15종, 15.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한 개당 9만 원짜리고요. 한 개당 9만 원씩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런 애가 있고요. 요건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또 이런 애가 있고요. 하지만은 한 분이 두 개씩은 데려가셔야 예쁠 것 같아서 두 개를 하시면은 9만 원이 18만 원이지만은 17만 원에 가겠습니다. 2종 하시는 분한테는 17만 원에 갈게요. 낱개는 9만 원씩 판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애 가겠습니다. 이런 애들 일전에 한번 소개했었죠? 이런 애들. 얘 사이즈 큽니다. 큼직하고 좋아요. 입구 사이즈 재보겠습니다. 10cm 보시면 되고요. 10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16 정도, 16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얘는 96,000원입니다. 얘네들은요. 96,000원이지만은 이것도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네, 9만 원씩 가겠습니다. 96,000원이지만은 9만 원씩 가겠습니다. 물구멍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구멍도 이렇게 아주 야무지게 화분이 튼실합니다. 이 정수분은 가격이 있는 분답게 마감도 잘돼 있고요. 마무리가 아주 참 좋습니다. 화분도 튼실하고 아주 좋습니다. 네, 이런 애들은 항상 나오는 게 아니니까는 반짝하고 나왔다가 또쏙 들어가요.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저도 굉장히 오래 기다려서 받았으니까는 이런 애들 얼른 데려가세요. 네, 이번에는 좀 큼직한 정수분이 나왔습니다. 이 사이즈가 잘안 나오죠? 네, 지금 귀한 사이즈입니다. 나와도 소량만 나오기 때문에
아, 나올 때마다 다 완판이 되는, 많이들 찾으시는데 없어 못 드리는 그런 분입니다. 1번입니다. 번호대로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한 개당 6만 원짜리고요.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요 1번입니다. 1번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9cm 보시면 되고요. 9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 10.5 정도 보시면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1번. 요거 2번이요. 낱개당 6만 원씩입니다. 요거 3번이고요. 3번입니다. 3번. 요거 4번입니다. 이렇게 4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물구멍 다 봐주세요. 이렇게 되고, 화분의 두께도 아주 튼실하고 좋습니다. 화분이 찰지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딱 맞는 그런 화분입니다. 아주 야무진 화분입니다. 네, 정수분은 요거는 낱개는 6만 원씩이고요. 아, 4종을 다 하시면은 24만 원이에요. 24만 원이지만은 4종 다 하실 경우에는 22만 원에 가겠습니다. 한 분이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아주 예쁩니다. 그다음에는 또 요런 애, 얘는 키가 조금 낮습니다. 예, 넓이는 똑같은데 키가 조금 낮은 애들, 얘는 5만 5천 원씩 나왔어요. 얘네들은요, 여기 딱두 점이 나왔네요. 5만 5천 원입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입구 9.5고요. 9.5고 높이는 9cm나 보시면 되세요. 이런 분입니다. 너무 깊지 않은 이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아주 예쁠 거예요. 뭘 심어도 심어놔도 아주 예쁜 그런 애들입니다. 5만 5천 원씩 가겠습니다. 요것도 한 분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11만 원이지만은 10만 5천 원에 가겠습니다. 한 번에 가져가시면 10만 5천 원에 갈게요. 네, 이번에는 또 이런 검정 바탕으로 가겠습니다. 색감 참 예쁘죠? 하나는 검정이고요. 이렇게 봐주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물구멍도 봐주시고요. 네,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 똑같아요, 다요. 사이즈 한 11점, 12 조금, 요 12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11, 12좀못 나옵니다. 얘도 한번 볼까요? 얘도 1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검정 바탕에 이렇게 장미가 이렇게 흐트러지게 피어 있고요. 꽃다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상당히 예쁘죠? 달기 얹혀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합식하면 참 예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소라 색깔, 하늘 색깔 바탕이네. 옥색이라 그러나요, 이거를? 하늘색도 아니고 옥색 그 중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바탕에 살짝 이렇게 꽃다발이 있으면서 화분 자체가 약간 빈티지해 보여요. 번떡번떡하게 이렇게 뭐 유약질이 안돼 있는 화분이기 때문에 물마름도 좋을 것이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사이즈 비해서 상당히 가볍고요. 팔이 아프신 분들 뭐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무거운 건 딱질색이라. 아, 요런 화분이 이쁩니다. 아주 이뻐 보이네요. 가격은 좀 있지만은 아주 예쁩니다. 86,000원 나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그림이 다르죠? 약간 다르죠? 요건 창문에 쇠도날 한 마리 날아와 앉아 있고, 꽃이 이렇게 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풍경문이네요, 얘는요. 창밖에 풍경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또, 아, 벚꽃나무인가요? 벚꽃나무가 이렇게 흐트러지게 펴 있는 아주 예쁜 분입니다. 이 몸판 바디 색감이 은은하면서도 아주 이렇게 예쁩니다. 색감이 예뻐서 자연미가 있습니다. 뒤까지 요건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뒤까지 요건 돼 있네요. 아주 예쁩니다. 화분이 참 예쁘네요, 진짜. 네, 굉장히 가볍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똑같아요. 다 8.5고요. 15, 높이는 15 나오고요. 얘는 15좀더 나옵니다. 15.5. 얘는? 얘도 15.5. 얘가, 얘네들 키가 조금 크네요. 0.5 정도 오차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또 가성비 좋은 이런 화분 가겠습니다. 한 개당 8,000원씩이고요. 제가 요거를 8종을 묶어봤어요. 8종을 묶었습니다. 아, 물마름도 상당히 좋은 화분입니다. 입구는 외경을 재겠습니다. 이렇게 후릴 바깥을 잴게요. 한 9.5, 10cm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는 한 7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들었을 때 이렇게 손 안에 딱 들어오는 이런 분입니다. 아주 예뻐요. 물구멍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물구멍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그립감도 좋고, 거기다가 아, 다육맘도 쓰시기 좋을 거예요, 아마요. 네, 이번에도 가성비 좋은 산토방 화분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대품 사이즈, 큼직한 사이즈예요, 얘네들이요. 한 개당 18,000원짜리고요. 아, 요것도 이렇게 4종을 제가 묶었습니다. 4종을 묶어서, 아, 다리 한번 봐드릴게요. 다리가 이렇게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다리가 안정감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물구멍도 좋고 시원하고요. 또 입구 전쪽을 하얀 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유광으로 칠을 살짝 놓으셨어요. 그래서 때가 타거나 그런 재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화분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들었을 때 이렇게 그립감이
그립감이 좋아요. 얘가 오돌토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립감이 좋아서 손이 뭐 물을 만져도 미끄러지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화분을 들고 이동할 때 상당히 좋은 화분입니다. 거리를 내놓을 때 쓰시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외경 재겠습니다. 14 조금 못 나와요. 14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10cm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화분입니다. 18,000원씩 4종을 묶어서 72,000원이지만은 끝에 뒤에 띄고 7만원에 가겠습니다. 이런 애들은 가볍고 사이즈도 좋고 그래서 쓰시기 좋을 거예요. 아마 다 이게 심었을 때 꽤 큰 애들이 올라갑니다. 종이컵 놓을 때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네, 이번에는 쓰시기 좋은 락분으로 가겠습니다. 아, 얘네들 사이즈 참 좋죠. 일전에도 제가 큰 사이즈를 요거보다 큰 사이즈를 올려서 다운판을 했습니다. 아, 요런 사이즈고요. 아, 보시면 이렇게 다리가 아주 안정감이 있고요. 거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품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물마름도 좋고 다리 한번 물구멍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물마름 좋습니다. 무엇보다 다리가 좋고 가볍습니다. 종이컵을 놓았을 때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입구는 한 10일 정도 나와요. 입구는 10일 보시면 되고요. 아, 입구 다시 한번 재볼까요? 입구 10일 보시면 됩니다. 10일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 9.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5종 묶어서 아, 12,000원씩 해서 6만원 가겠습니다. 아주 쓰시기 좋을 거예요. 거리대 쓰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가볍기 때문에요. 네, 이번에는 또 예은분 가겠습니다. 예은분 이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창이나 뭐 군생때 신기 좋은 그런 사이즈고요. 이렇게 6종으로 묶었습니다. 한 개당 만원씩이고요. 허품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11 보시면 되고요. 11 보시면 입구가 약간 좀 오그라들었죠? 여긴 더 큽니다. 여긴 더 큰데 여기가 살짝 좀 오그라들었어요. 11 사이즈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 9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다리도 안정감이 있고요. 이렇게 한번 물구멍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은분입니다. 한 개당 만원씩이고 6종을 묶어서 6만원에 가겠습니다. 군생들 신기 좋아요. 거품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볍고요. 거리대 쓰시는 분도 좋고 뭐 노지에 쓰시는 분들도 괜찮고 베란다에 쓰셔도 괜찮고 가벼워서 좋습니다. 예은분 물마름이 상당히 좋다는 거 아시죠? 네, 이번에는 작은 공방 롱분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롱분입니다. 아, 입구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제가 판매 많이 했죠. 8cm 나오고요. 키는 18 보시면 되세요. 입구 8cm에다 키 18 보시면 됩니다. 다리가 이렇게 안정감이 있어가지고 유역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마름도 좋고요. 한 개당 2만원씩 4종이면 8만원이지만은 이거 조금 할인해가지고 75,000원에 가겠습니다. 4종이 75,000원 갈게요. 이번엔 원통형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원통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무 등걸이를 뚝 잘라놓은 것 같이 원통형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이즈가 크고 좋습니다. 물구멍도 좋고 다리도 이렇게 유약이 안 발라져 있고요. 한 개당 16,000원짜리입니다. 얘네들이요. 4종으로 묶었습니다. 종이컵을 한번 놓았을 때 이런 사이즈고요. 한번 놓어볼까요? 네, 이런 사이즈입니다. 아주 쓰시기 좋죠? 웬만한 군생들은 다 심을 수 있습니다. 아주 사이즈가 참 좋아요. 이게 4종으로 묶었습니다. 4종 묶어서 16,000원 4종 묶으면 64,000원입니다. 요런 애들 64,000원이지만은 요거 좀 할인해 드릴게요. 6만원에 가겠습니다. 4종에서 쓰시기 아주 좋을 거예요. 사이즈가 큼직해서 쓰시기 좋을 겁니다. 아주 가볍고요. 또 딱 들었을 때 그립감이 참 좋습니다. 이런 데가 매끈매끈하지 않기 때문에 손에서 미끄러지질 않아요. 들었을 때 참 좋습니다. 거리도 내놓기도 좋고요. 할인해서 6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또 이렇게 아주 꿀 같은 구성으로 제가 묶어봤습니다. 쓰시기 좋을 거 실속형입니다. 이런 애들이요. 이게 큼직한 사이즈고요. 요거 두 개 하고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13.5 정도 보시면 되세요. 외경이요. 13.5고요. 아, 높이는 한 11.5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요런 애들 두 개 꽃바구니입니다. 요거 물구멍도 한번 해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요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약칠이 안 되어 있죠? 네, 전쪽이 아주 살짝 늘려져가지고 예쁩니다. 요런 애들 두 개 하고 중품분도 얼마든지 심을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또 요런 애들 두 개 하고 이렇게 묶었습니다. 요거 창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명품 화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가성비까지 골고루 또 소개해봤습니다. 네, 서비스도 많이 챙겼고요.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